자, 여러분. 제가 첫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 이름은 천하를 탐하다. 삼국지 관련 지역 점령형 SLG라고 할수 있죠. 영지쟁탈전. 천하가 동탁의 손안에 들어가는 듯 했다. 동탁의 횡포 아래 나라가 위태로워지니. 와우, 치지 마. 18로? 아, 18로 제후들이 동탁 토벌의 뜻을 모았고, 천하의 주인을 가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세력을 키워서 동탁을 무찌르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야! 조조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잠깐만, 조조 왜 이렇게 존잘이. 조조, 이제 낙양에 주둔한 동탁을 세력이 막강합니다. 동탁 군단은 옹주, 연주, 예주, 각 군을 전거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신중하게 사이로 진군해야 합니다. 줄을 하나 선택해 발전시키고 동탁을 처치하십시오. 이거 기주로 가야겠죠? 동탁이 날뛰니 왕권이 추락해. 천하를 대변하네, 민생이. 아, 민생이 천하를 대변하네. 아, 죄송. 거꾸로 읽었네. 영웅호걸이 출세를 기다리고. 얘들아, 무기를 얻는 거 어렵지 않다. 이 성은 지키는 장수가 없으니 나와 한복 챙기자. 하하하. 황건적이네. 동탁이 수도를 어지럽혀 천하가 혼란스럽고 사방에 도적이 들끓으며 백성을 해친다. 사내 대장부라면 백성을 위해 세상을 구해야 하는 법. 행패를 부리는 도적을 어찌 그냥 두겠는가? 자, 그러면 도둑놈들을 일단 없애야겠죠? 이 조조가 재능은 부족하지만 병사를 이끌고 적을 물리쳐 주공과 함께 많은 도적을 소탕하고 싶습니다. 오! 조조가 기본 캐릭이야. 아니, 진짜 조조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도적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으니 즉시 부대를 파견하여 불시에 공격해야 합니다. 부대 시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내 성이 되는 거야. 여기 아까 내가 조조를 받았으니까 조조를 대군으로, 대군장으로 편성을 하고. 자, 이곳을 목표로 먼저 수복할 수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출정. 행군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달 후 전투가 발생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뭐야. 교전하는 것도 보여주는구나. 현재 적 중군과 아군의 거리는 1입니다. 대군과 아군의 거리는 2입니다. 적 대군 병력을 모두 없애면 승리합니다. 시작. 이런 것도 보여주. 아니, 보통 다른 게임들은 이런 거안 보여주잖아. 야, 씨, 뭐야. 얘왜 이렇게 쎄? 야, 저 잠깐. 야, 조조가 그냥 다 쓸어버리는데? 역시 삼국지의 주인공. 경험치를 획득하여 무장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무장 한 명을 발견하여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황보승.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네요.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출정 또 하고. 골고루 키워야 좋은 거 아닐까? 아, 토지 수비군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출정. 여긴 센애 보내야지. 내 최고 전력. 아, 출정 시 거리에 따라 공격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번은 시간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아, 길작 부대, 메인 부대 나눠야 돼요? 세력 건설. 세력명. 거학기. 거학기.
가자. 거학기 세력이다. 존나 무섭지. 사이에 권력의 중심지. 군웅들이 일어나 전쟁이 시작되니 낙양을 점령하여 황권을 잡고 전하를 다스릴 자 누구인가? 아, 낙양을 점령하면 이제 그 시즌 짱이 되는 거야. 새로 일어난 세력을 번성시켜야 하니 진술로 세력을 발전시키세요. 백업 대흥. 도적을 몰아 안정시킨다. 아,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임무를 볼 수 있습니다. 뭐야. 아, 뭐야. 5일차를 해야 손견, 원소, 영재. 아씨, 잠깐만. 아, 이거 미리 해놓을걸. 아니, 얻고 싶어! 일단 조절을 메인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 게임이 뽑기를 안 해도 된대요. 뽑기를 안 하고, 기본 있는 캐릭으로도 해도 상관은 하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땅을 먹느냐라서, 연습 연무. 연무하면은 이거 준다. 연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는 연무를 통해서 연습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나 봐. 내가 얘를 어디에 배치를 할지. 좋고요. 야, 여기서 자원 잔뜩 벌어가지고. 자, 그럼 이거 했고. 관청 레벨업. 그러니까, 그럼 일단 되는 거부터. 자, 레벨업. 이제 건설 대기열 이제 할 수 있구나. 옥패 하나 줬고. 자, 제2장 식량 축적. 여기 레벨 4만 연결할 수 있으려나? 일단 가봐. 실력 차이가 크대. 그럼 레벨 2로. 오케이. 아, 장수. 여기엔 뭐 나오냐? 와, 뭐야. 조조 좋은. 야! 야, 좋은. 이 자식 어디서 성형을 이렇게 많이 해온 거야? 이런 캐릭터였다고? 야, 조조 개간지. 아니, 뭐야, 이거. 유비. 이다. 자, 여기에 더 높은, 높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상관없다 했어요. 여러분, 상관없다 했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에헤! 나이스! 대사자! 아, 근육 개쩔어. 초보자가 하기에도 저는 삼국지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전 소설책으로만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할 수 있고 설명도 친절하고 일단 일러스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뭐 장수도 뽑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천하를 탐하다. 8월 24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고 신규 시즌 태사 나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략 전술로 대마왕 동탁의 군단을 무너뜨리고 낙양을 지켜보세요. 천하를 탐하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